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사물 인터넷에다가 약간 특이한 NMR 센서 중에서 NMR 센서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를 달고 그 연결을 위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조금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전통적인 NMR이에요. 좀 작게 센서니까 작게 만든다는 거가 좀 다르죠. 좀 간략하게 하는 것도 있죠. 어떤 부분은 간략한 버전, 약간 복잡한 버전. 전번에 이제 끝쪽에서 요 얘기를 좀 했었죠. 뭐뭐뭐뭐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요 두 보드를 대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했던 일이 요 인터넷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삼았죠. 흔히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삼았죠. 웹 작업을 1단계를 했고, 그거는 이제 아무 컴퓨터나 웹 브라우저만 되면은 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윈도우가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더라고요. 윈도우에서 개발해 놓으면 그것도 또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혼자 하는 비글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 전에 막히기 시작했죠. 요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데 우린 그냥 뭐 비슷하게 하다가 뭐 그것도 새로 했대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래머블 로직에다가 프로그램해서 넣고 GenQ칩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간략하게 한다. 근데 요 보드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실무적으로 뭐 전기 넣고 이거는. 하지만 쓰고 있죠 이미 측정기기로. 그래서 이제 GenQ MRI 라고 했어요. 여기선 MRI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의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도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전번에 요쪽이 뒤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걸 먼저 하고 요거를 뒤쪽에 하죠. 프로젝트 이름은 알두이노 NMR로 하죠. 뭐 저기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쓰던 또 요 BBB를 쓰던 또 GenQ를 쓰던 다 NMR이 알두이노 NMR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게 대화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스터로, 얘는 슬레이브로, 얘가 시키는 대로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 관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칩끼리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또 대화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번에 그 전번 영상 끝날 무렵에 어떠한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요 칩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방향을 확 바꿨죠. 시간이 짤막짤막한 것들이 있길래 알두이노에 찾는 방법, 제가 이제 찾아본 거죠. 찾은 방법. 알두이노에 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하기 전에 일단 자기를 부트해야 되잖아요.
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멀티부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순간적이죠. 순간부트 뭐 떡, 딱 하면 딱 부트가 되니까 알두이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트를 시키는 게 ISP라고 있죠.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그걸 좀 자세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이제 취입끼리 대화를 먼저 얘기하는 거를 예전에 이런 걸 했었죠. 요 아두이노 취입 요 328 얘하고 여기에 있는 요 DDS 칩 AD9850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요 칩의 라이브러리 써서 그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스케치를.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은 SPI를 썼었고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ADC 경우에는 좀 프로토콜을 딴 걸 써보려고 I2C를 썼었죠. 그래서 요 칩이랑 대화하는 거 물론 이 안에 ADC가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칩하고 대화해서 커뮤니케이션이죠. I2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써서 I2C의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얘네들끼리 하는 거, 그러니까 328P 요걸 하는 거죠. 요거끼리 대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칩도 제가 현재 없고 이런 보드를 또 하나 또 해야 되는 건 좀 그래서 요 저 다른 사람이 준비해놓은 영상을 조금 참조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참조하시려면은 여기 나오는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 알두이노를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쓰겠다.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알두이노랑 대화시키겠다 이거죠. 근데 부트 프로그램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런 대화를 시키겠다고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3분짜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해놓은 거를 좀 쓰죠. 길지 않으니까. 그럼 뭐 계속 전부할 건 아니고 이게 기초적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늦네요. 또 눈 지금 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를 우리는 우리 알두이노를 하나 켜가지고 우리 걸로 한번 해보죠. 근데 이렇게 알두이노가 두 개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랑 봐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를 프로그램으로 써서 이 깡통에다가 부트 로더를 주겠다. 프로그램에서 넣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꼈죠. 여기 껴있는 이제 잠깐만 보려면은 우리 경우에는 요 툴 요 툴에서 예전에 하던 거죠. 요 보드 인포메이션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지? 이 스케치가 이제 요걸 누르면은 아 알두이노하고 연결되어 있어. 알았어. 연결이 돼 있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를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쓰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얘를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아마 이 사람이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죠. 조금 크게 해서 그럼 이제 파일에서 그 ISP 파일을 좀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그건 뭐 예제에 있을 테니까 예제에서 여기 있네요. Arduino ISP 요걸 선택하면은 그게 나오네요. Arduino ISP인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다 봐도 좋고 그런데 특히 봐야 될 거는 이제 핀의 연결이죠. 이렇게 9번 핀, 8번 핀, 7번 핀을 이렇게 썼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연결 지금 하고 있네요. 아, 그러면 연결 도면이 넘어갔겠네. 연결 도면을 네,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뭐 그야말로 DIY 따라하기 요랑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알두이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는 ISP 그러니까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로 되는 거고 하나는 깡통이었는데 부트로더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요령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도 다 이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쪽에는 그냥 깡통 칩만 갖다 놓고 물론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는 있어야 되죠. 그것만 놓고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에 그 칩에다 옮길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칩이라는 얘기는 제 말이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알두이노로 쓰는 거죠. 그럼 복잡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여러 가지로 편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칩 어차피 어디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 원래 있던 칩은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 칩을 갖다 깡통 칩을 하나 넣고 걔에다 부트 로더를 주면은 걔가 부팅이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죠.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 뭐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거는 여기 나오죠. ISP 파일을 갖다 놓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없으니까 두 대가 없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사기도 뭐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업로드 이걸 좀 크게 하는 게 좋죠. 요 Arduino ISP 프로그램 요거를 이제 요 업로드 컴파일 앤 업로드 하면은 얘가 지금 우리 보드가 인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툴에 가서 프로그램 Arduino ISP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요 Arduino 우리 Arduino를 SISP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다시 툴에 가서 요거 있죠? Burn Bootloader 하면은 여기 있는 식으로 연결한 다른 보드, 깡통 보드가 부팅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걸 이제 Burn, Bake, Flash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 사실 뭐 업로드 하는 건데 우리 알두이노를 써서 다른 알두이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두이노 계통이면 특히 AVR 칩이면 전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가 많아서 이게 우리가 칩끼리 대화하는 측면에서 대화의 측면에서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이걸로 좀 제가 바꿨어요. 내용을. 거의 끝났나 보네요. 그래서 Arduino boot ISP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은 무식하게 찾았거든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화면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하나 띄웠거든요. 아, 요게 잘 보여야 할 텐데. 불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미지로 들어가는 영상은 이렇게 화살표가 안 들어가요. 그 영상 위로. 그래서 어떤 걸 지적하면서 막 지적질하면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따로 띄우니까 요 화살표가 들어가서 아 우리 알두이노 우노는 여기 있고 라스베리는 여기 있고 요거는 웹페이지 만들던 자네고 요 알두이노 우노가 요 LED를 껐다 켰다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할 건 아니지만 요 ISP 프로그램을 파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업로드 해보자. 뭐 다시 블링크로 바꾸면 되니까. 요게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데 요거를 컴파일 앤드 업로드 하면은 지금 컴파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업로드. 그래서 AVRDUDE 요게 업로드 한다는 얘기죠. 즉 요 보드에다가 그러면 요 깜빡이가 없어졌죠. 그 아까 그 프로그램 위에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돼서 덮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알두이노는 인시스템 프로그래머죠. ISP로 동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연결을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 다른 칩을 프로그램하거나 뭐 예를 들어 방금 전에 했던 부트로드를 거기다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대화를. 요거는 블링크를 다시 한번 돌려놓죠. 또 파일, 요 스케치 파일을 깜빡이 블링크로 가져오고 베이직에 있어요. 거기에 블링크 요걸 부르면 요게 나오니까 요걸로 업로드 컴파일 앤 업로드 기본적인 거를 그냥 얘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 프로젝트를 거의 세우는 기분으로 요런 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것들은 생존하기라고 제가 재생 목록 정리하는 거에다가 요런 걸 좀 따로 따로 또 이제 모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뺏겨놨으니까 된 거네. 업로드 됐으니까 요거 보면은 깜빡거리고 있네요.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저는 요 화면에서 보이는데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요 프로그램이 업로드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부트로더가 예전에 그 요거는 부트로더가 전기만 넣으면 한 1초 딱 하면 그냥 시작하거든요. 근데 임베디드 OS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글본 같은 경우 그거는 멀티 스테이지 뭐 다단계 파면 알고 다단계에 부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요거는 제 기억에 62번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냥 흐름만 얘기했어요. 그걸 자세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본 건 아니거든요. 뭐 그건 언제든지 보면 되니까 그거에 반해서 이 AVR 칩은 아 이게 또 이걸 없애야 이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거 없애고 그러면 이게 컨트롤이 돼요. 이렇게 요거는 껐다가 요
불 반짝이는 거를 주시해 주세요. 깜빡이는 게 보이죠? 껐다가 이거 빼면 꺼지잖아요. 껐다가 다시 키면 이게 이제 전원이 투입되면서 우리 PC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럼 똑딱하면 그냥 자기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부트로 오다가 부팅이 되면서 곧장 자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요게 이제 AVR 칩의 굉장히 매력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굴리다가도 전기만 주면 그냥 동작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이. 그거에 비해서 요 비글보는 방금 얘기한 멀티 스테이지 다단계에 부팅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 EMMC, 요 EMMC, 그거는 멀티미디어 컨트롤러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컨트롤러가 들어간 프레시 메모리다 이거죠. 그 메모리가 메모리에 이제 그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 리눅스 OS를 다 넣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D카드를 특별히 하지 않고 여기 SD카드 있죠.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너무 좋지. 되게 무겁지. 요거요. SD카드에 라즈베리처럼 SD카드에 OS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넣어야 되는 게 꼭 그것만이 아니고 얘는 아예 공장에서 나올 때 요 자기 메모리에 그 OS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D카드를 안 해도 그냥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전원만 주면은 연결이 곧장 됐었죠. 그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다가 정기적으로 깜빡깜빡 하면 다 된 거거든요. 즉 멀티 부트가 끝난 거죠. 근데 그 멀티 부트 가운데서 얘가 자기 걸로 부팅을 시작하면서 SD카드에 뭐가 있나 한번 점검하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여기 유서 버튼이 있거든요. 이 유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SD카드로 부트가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럼 그거는 이제 NMR로 쓰던 또 다른 기기로 쓰던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가서 누르고 어쩌고 빼고 이거는 상품은 아니죠. 실험실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 생존하기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게 요거 파일에서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요 페이지 셋업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셋업이 아니고 저도 한동안 안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요 툴, 또 툴 얘기했죠. 그 얘기를 뭘 하나 했어야 돼. 예, 요거 현재 연결이 돼 있나를 가장 빨리 확인하는 게 늘 얘기하는 요거 get board information 방금 전에도 했었죠. 그거 제가 보니까 또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뭘 가려놓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되네. 여기 이제 알두이노 우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해야겠네. 이렇게 알두이노 우노하고 연결이 제 거는 이제 와이파이 칩이 하나 붙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알두이노 우노예요. 그러고 방금 전에 툴 그게 요 get board information 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는 어떻게 연결돼 있나 케이블이 보면은 이렇게 알두이노 우노에 연결이 돼 있다. 물론 요 get board information에서 나오면 이게 제대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겠죠? 근데 보드는 뭘 썼나 하면은 뭐에 다 나오네요. 알두이노 오너라고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다른 보드를 쓰겠다, 알두이노에, 또는 알두이노가 아니더라도 이 알두이노에서 허용하는 보드들이 있거든요, 연결을. 그러면 요 보드 매니저로 가요. 딴 보드 쓸게,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건데, 제가 아까 파일로 갔었네요. 네, 혼동을 해서. 여기 알두이노 AVR 보드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드라이버가 인스톨 됐다, 그 얘기죠. 인스톨이 안 됐을 땐 인스톨하면 돼요. 새로운 보드를 갖다 연결하면은 이게 인스톨 안 된 걸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버전을 셀렉트 해가지고 가장 최근의 걸로 고른 다음에 여기 인스톨을 누르면 되죠. 이게 보드 매니저.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툴을 많이 써요. 툴에서 다른 보드 쓰겠다. 우노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메가가 있긴 있는데 메가를 쓰겠다. 그러면은 방금 해놓고 또 잊어버렸네. 아 여기 지금 보드는 알두이노 우노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는데 와이파이를 안 쓰는 거야. 그냥 이름이 그래요. 이 보드에 딴 걸 연결하면 보드 매니저로 가서 딴 걸 쓰겠다 해서 보드에 딴 것도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메가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메가라고 해서 찾으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메가 알두이노 메가를 다 쳐야 되나? 다 쳐볼게요. 이름 시간이 많이 걸고 알두이노 메가. 왜냐면 이제 꼭 알두이노가 아닌 보드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확장됐을 때는 컨트롤이 따먹어요. 아, 그건 여기서 되는 거네요. 알두이노 메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알두이노 것 중에서 좀 유명한 건 다 있네요. 거의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드를 쓸 때는 이미 드라이버가 인스톨 돼 있으니까 우리 PC하고 그 알두이노 보드하고 대화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걸 전번엔 무슨 일종의 펌웨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할 때는 파이썬 경우에 난 파이라는 것도 설치해서 하겠다.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 요번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알두이노는 이 정도면 생존은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요걸 넣어야 돼. 링크로 돼 있고 정신은 못 차립니다. 제가 빨리 하더라고.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요 라스베리의 생존 툴들 뭐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스톱하고 있는 거나 빨갛게 빨간불 마찬가지거든요. 요 사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라스베리의 생존 차원의 것들 그리고 나서 요 알두이노하고 대화하는 거 요 생존 차원만 얘기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요. 잠깐 시간 좀 확인하고 가야겠네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요 이제 라스베리의 생존 차원의 툴들 쓰고 하는 것들은 다음으로 넘겨야겠어요. 다음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 얘기니까 두 번째 첫 번째 화두 요거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뭐 쉽길이 하는 것밖에 아직 못했잖아요. 그것도 뭐 엉성하게 요 두 번째 화두 진큐MRI죠. 진큐MRI하고 그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 얘기. 전번에 얘기하던 게 뭐 지금 시간이 다 벌써 다 돼가지고 강론하고 했던 얘기가 이제 하여튼 영상을 얻으면 즉 펄스 맞은 스핀이죠. 그걸 후리에 변환해가지고 스펙트럼 분광선을 얻어서 그 크기를 갖고 그 크기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는 그 그림에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는 거죠. X, Y, G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한 파익셀을 전부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해서 한 장이 모이면 한 단면이 모이면 여기서 이 얘기는 좀 바빠도 하죠. 한 파익셀이 모여서 한 줄이 된 걸 우리가 view라고 그랬어요. 한 view, V-I-E-W.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view가 쩌라락 여러 줄이 모이면은 한 장이 되는데, 그림 한 장. 그 그림을 또 쭈루루 모으면 입체가 되죠. 그렇게 해서 3D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해야 될 게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요 영상 부호화라고 얘기했죠. 신호가 어디서 나오나 그 XY 좌표를 신호에다가 인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부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예요. 그 우리가 하던 얘기가 그 한 단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에 한 줄 한 줄 view를 선택하고 이거 그리느라고 굉장히 시간 걸렸어요. 이런 그림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 그림 뭐 드릴게요. 다음에 그걸 이제 메모리에 갖다 넣는 거. 여기서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즉, 단면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그 단면에 대해서 view들을 선택하는데 반복을 하죠. 루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view에 대해서 또 X방향으로 쩌라락 파익스를 토막내가지고 또 X방향에 또 부호화를 하죠. 그러니까 요 한 단계마다 이쪽에 한 단계가 또 들어가는 거죠. 이너 루프죠. 그런 다음에 한 줄이 다 되면은 한 줄에 G 슬라이스 어느 단면에 어느 줄에 어느 토막이다가 나오면은 그 다음 줄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도 쫘르락 토막 내가지고 어느 토막이다 하는 거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단면을 또 반복해서 해야겠죠. 이쪽 끝나면 다시 가서 또 다른 데 잘라야겠죠. 그래서 루프가 여러 가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 메모리에 넣을 때도 이제 말하자면 요게 그 다음 X 토막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요 위상관계 여기인데 페이스 인코딩 요 관계는 그 파동 방정식 간단한 건데 우리 이미 그 저 오일러 상수 뭐 그런 거 얘기 복소수 얘기하면서 좀 했었잖아요. 그걸 조금 이거랑 합쳐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하고 그때 위상이 뭐고 주파수가 뭐고 식이 어떻게 되나 그래야 그거 갖고 또 영상 재구성, 즉 후리의 변환을 두 번 해서 사진의 좌우 또 상하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거에서 아, 이런 식을 여기다 썼구나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뭐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과학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방금 전에 하려던 이제 라즈베리 쪽으로 가서 라즈베리를 우리 PC로 작업하는 생존 차원의 툴들 저번에 조금 얘기했고 그동안 써왔어요. 근데 요번엔 다운로드를 어디서 받고 제가 설치를 일일이 하지는 아마도 않겠지만 시간상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요 정도까지 하죠. 벌써 30분 많이 지났을 거예요. 지금 조금 얘기한 게 또 한 뭐 5분 10분 막 이렇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말을 못하네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거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 무척 중요해요. 얼마 전에 두 분이 구독을 또 늘려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되는데 구독이 이제 그 보니까 한 1000분이 구독을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보드 사고 자석 사고 뭐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또 뭐 그 설계해야 되고 또 제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사실은 비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꽤나 애를 써야 되고 밤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체력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MRI 프로젝트 뭐 하나 또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두 주 전인가 횟수를 한번 늘렸는데 좀 봐야겠지만은 횟수를 다시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또 부담도 좀 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보고 좀 제가 결정해서 또 다시 일정을 좀 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월, 수, 금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제가 업로드 하려고 지금 그래서 자꾸 줄이는 거예요. 좀 밀도 있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이 좀 많고 뭐라 그럴까 이제 말을 잘 못해요. 젊을 때 잘했는데 막 굉장히 뭐죠 그 지구력 뭐 근력보다는 날쌘돌이 스타일이었는데 무지하게 잽쌌는데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느리네요. 그것도 이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치가 이제 거의 됐는데 갑상선 질환, 갑상선 항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눈도 이렇게 봐야 되고 좀 뭐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지금도 잘 안 보여요. 뭐 그냥 거의 매의 눈 2.0, 2.0 이랬었거든요. 난 늙어도 저기 안경 안 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래 됐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